암호화폐가 정말 뜨거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이죠.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교수님이 동반 출연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 반가운 얼굴이죠. 김진아 대표님도 뵐 수 있었는데요. 저희 코인 넘버원에 가끔 나와주시는 네 게스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방송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셨습니까? 교수님. 저는 방송을 안 봤습니다. 제가 다른 일정도 바쁘기도 했지만은 네. 저는 본래 그런 그 방송을 보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 그 시간에 중요한 책을 몇 페이지도 보는 게 낫기 때문에 잘 안 봅니다. 시간이 아깝다. 아, 왜 시간이 아깝다고 없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장 그 우리나라 방송들 정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요한 이슈를 너무 코믹하게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비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흥미주로 다루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정말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어제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는 어제 제가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다. 워낙 바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좀 그런 것을 좀 중요하고 정말 좀 진지하게 좀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나요? 저 어제 그 눈치 안 보고 하이키 아시아경제TV 저녁에 방송을 하고요. 혹시나 못 볼까 하고 부랴부랴 집에 가서 열심히 잘 봤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숨도 안 쉬고 다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무슨 얘기하는지 외울 정도로 반복하면서 공부하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 자세 배울만 하죠? 네, 많이 네. 배울만 합니다. 저희가 사실 봐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저희 코인 넘버원을 위해서 또 충실하게 한번 예. 봐주셨네요. 결론은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결론내는 건 아니지만 유시민 작가는 미래의 보수주의자. 그리고 정재승 그 교수는 현재의 이상주의자. 네. 저는 딱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다른 분도 계시지만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미래의 보수주의자와 현재의 이상주의자가 부딪혀서 결론이 안 난 사건. 이게 어제의 토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결론은 안 난 겁니까? 안 났어요. 아, 네. 그럼 개인적인 힘들죠 사실. 우리 평동관님 생각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방송하면서 얘기해야지 벌써부터 까면 안 되죠. 아이고 역시 바로 하시는 거 싫어하시는군요. 사실 암호화폐 자체가 변동성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시민 작가님과 그리고 정재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게 화폐다 아니다라는 말부터 좀 논란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암호화폐를 화폐로 보시나요? 암호화폐는 뭐 당연히 화폐를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그 일본에서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하면서 가치를 저장하고 있는 그리고 거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록 법정 화폐는 아니지만 화폐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또 미국의 그 주은행 간 감독 협의체라고 CSBS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암호화폐는 가치 저장 기능과 거래수단, 그 다음에 회계 단위로도 쓸 수 있는 화폐다라고 정의를 했고 IMF의 르가르드 총재가 작년 가을에 영란은행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면서 앞으로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BIS라고 국제결제은행인데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 중앙은행의 결제기구죠. 거기서 앞으로 중앙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직접 발행해야 한다는 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그런 보고서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쌀이나 뭐 이런 걸 쓰는 상품화폐에서 금이나 은으로서는 금속화폐로 진화해 왔고 그리고 이제 대공황을 거치면서 법정화폐가 중심되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본다면은 뭐 법정화폐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편적으로 쓴 게 한 7, 8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그리고 화폐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그 인류의 경제 거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디지털 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 화폐가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나요? 지금 그 어제 논의를 보니까 네. 화폐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가치에 대해서 충돌하는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생각해도 화폐는 화폐예요. 법정 화폐냐 법정 화폐가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런데 이것이 부딪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정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지금 이렇게 투자하고 계시는 또는 외부에서는 또 투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읽어보면 이건 정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도 단기 몇 가지 정책을 이렇게 내세워서 뭐 규제를 한다든지 양성을 시킨다든지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체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화폐 맞습니다. 예. 네. 투자와 투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어제 네. 이게 방송에 그러니까 방송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스킬 중에 하나예요. 네. 뭐냐면 좀 더 세게 치면은요. 자극적인 멘트.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왜 그 놀이기구를 가서 빡 세게 치면은 네. 이게 막 원래 한 100만 나오면 되는데 네. 혹시 모르니까 150 정도 치잖아요. 네. 그게 빠지더라도 네. 100은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하고 똑똑한 건 인정하는데 말 잘하고 뭐 이렇게 소위 그 설득력을 논리적 정합성력이 높다고 해서 진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라고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가짜는 아니고 아, 그렇죠. 그렇다면은 방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막 쓸려갈 수 있지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판정이 나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얘기 중 하나는 이것이 철학적인 문제에 깔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철학적인 문제에 깔려 있는 것이 그 본래 2008년도에 발표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에서 벌써 나와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리고 이제 2009년 1월 3일에 비트코인이 드디어 발행이 됐는데 그 논문에서 이제 인류는 더 이상 중앙통제기구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류가 중앙통제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경제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을 그야말로 우리 민간 스스로가 발행하는 그런 시대를 시대로 가야 한다 하는 철학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이러니컬한 것은 지금 그래서 과거에 중앙통제기구 할 때 은행 같은데 지금 전 세계 20억이 넘는 인구들이 은행에 가보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그 은행 문턱이 높기 때문에 못 가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불법 사채를 쓰는 사람도 지금 4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아, 그렇게 많아요? 100%가 넘는 사람들이 은행을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포용적 금융이라고 그래서 더 어렵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중에 여러 가지 핀테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가상화폐도 엄청나게 암호화폐도 기여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만 들어오면 최근에 저는 그 우리 여당의 기조가 서민 친서민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나서는 영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이 철학적 아까 최유한 그 평론가님 말씀대로 철학적 기조를 좀 이해하고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시민 작가님이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조금 방송이라서 자극적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박이다, 사기다, 이거는 마약과 같다 이렇게 과감한 언어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폐가 아니다. 암호화폐는 왜냐하면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거래 수단이 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화폐가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평론가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제 저한테 질문은 원래 실제 거래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야 되는데 네,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어제 밤에도 사과를 했습니다만 여보 미안해 10만 원 넣었어. 예. 그러니까 어제도 왜냐하면은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만 원 넣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정말 심장이 유리심장이라서 유리심장. 예, 유리심장이라서 콩닥콩닥해서 나중에 덮었어요. 그게 안 봐요. 예, 10만 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리심장. 그런데 이 상황을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얼마를 넣든 간에 이 넣은 돈에 대한 촉각이 모두 다 예, 스마트폰에 가 있으니까 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막 지금 막 올라오는 이야기 가운데는 뭐 꼰대다 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안 넣어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안 넣어도 먹고 살 만하니까 이 심정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맨 처음 이야기할 때 정치 문제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2030 특히 30, 30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 제가 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게 올해로 이제 앞자리가 4자에서 5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 얘기한 거예요. 그 지금 30대가 지금 그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네. 방금 여당이라고 말씀하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제도권, 기득권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치 문제인 것이죠. 아까 나카모토 사토 씨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맨 처음 2008년, 2009년도에 논문 나왔을 때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그때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나서 기존 금융 권력에 대해서 부정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나타난 것이고 이게 그렇다면은 이거는 정치로서 봤을 때 기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기득권 세력에 반발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 거래 수단이 지금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실제 거래 수단으로 되어서 많은 20, 30대들한테 혜택을 주는 식으로 돌리지 않으면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금융자본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한, 그, 요한 평론가님 말 조금 더 보태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세대 간의 전쟁일 싸움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20대, 제가 엊그제 용산 드래곤 호텔에 있는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그 국제 컨퍼런스였는데, 뭐 중국의 유명한 이 암호화폐 발행자 혹은 거래소 뭐 등등 많이 왔었어요. 가보니까 저하고 제 친구 빼고 다 30대 초반, 20대 전후에. 근데 그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거기에 온 20대 후반, 30대 초반 젊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앉아있어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릴 때부터 이 모바일폰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단순히 그냥 뭐 투기꾼이다. 혹은 뭐 지금 희망이 없으니까 거기에 매달린다. 이렇게 폐마한단 말이에요. 거기 온 사람들 대부분이 제가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최소 2, 3년, 길게는 4, 5년 전부터 다른 데 근무하다가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삼성 SDS에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고 앞으로 이게 가는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걸 버리고 거기에 전심전력 투자하고 있는 그야말로 핵심적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이제 50, 60쯤 돼가 아까 50 벌써 했다고 그랬나요? 그 50, 60쯤 된 사람들이 전혀 디지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투기꾼이다, 사기다, 뭐 혹은 할 게 없으니까 절망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폐마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젊은 사람들이 뭐 이해 못해요.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IT 버블 때 지금 네이버나 다음이나 카카오를 장악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유명 게임 업체들 다 나이가 그때 20대였습니다. 미국의 페이스북을 장악한 주크버그도 20살 뭐 구글의 레리 페이지나 뭐 세르게이 브린 같은 사람들 뭐 요번에 이드림을 장악한 사람 다 19살 다 그 사람들이 그때 창업을 20대 초반에 창업해서 지난 20년간 IT 산업을 이끌어 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때 용산에 가서 한 500명 앉아있는 중에서 야, 이 중에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쭈꾸부 간 사람이 나오고 레리 페이지 간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들은 창업하자마자 4년 만에 억만장자 대회를 올랐어요. 21, 30살 만에.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자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걸 자꾸 억누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제가 덧붙이면요. 죄송합니다. 어제 도박이다, 사기다, 마약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이나 사기나 마약이나를 하게 만든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로또는 어떡합니까? 경마는 어떡하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주식에서 공매도 하는 건 어떡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미래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한 배팅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싹 다 없애야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요, 그 왜 그러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경마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사회성 현존에 있는데 예.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좀 과열되냐? 아,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금으로 그 들어오잖아요. 모든 경마장과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제도화 시켜서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제도화를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죠. 하지만 지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인정을 안 하고 제도권 안에 없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 경마장 만들 때도 지금 논란이 있었어요. 이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가 논란이 많았고.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래도 이제 경마장을 하면 사행성이 사행성이 너무 우리 사회 확산돼서 안 된다 해서 막 강원랜드 난리 나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최근 들어서 우리 게임 애들 게임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셧다운 일도 해 봐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세계 게임의 넘버원이었는데 지금 중국에 넘버원이 뺏겼거든요. 제가 우리나라도 앞으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도 조만간에 이런 식으로 규제하면은 우리가 정말 IT 강국으로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분야인데 뺏기지 않을 그런 안타까운. 폐쇄를 한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아닐 텐데. 네, 폐쇄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이해를 못 하고 이야기한 거라서 저는 네. 굉장히 아쉽고요. 그 다 외국으로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 거래소는 아싸 만세 하면서 그렇죠. 한글로 바꿔가지고 한국인들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폐쇄니 뭐니 이야기한다는 이 자체가 현재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저는 어제 정재승 박사가 좀 세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 스탠스는 그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그 교수의 그 사이에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말씀드리고 정재승 교수가 어떻게 되면 손석희 교수가 블록체인은 뿌리고 암호화폐는 줄기다라고 했는데 정정해서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 생태계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 암호화폐라는 벌과 나비 이것들이 꿀빨로 왔다 이건 싹 죽이면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부작용들 무엇으로부터 부작용이 나타났냐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일부의 금융자본이라든지 일부의 뭐 이런 것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더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겠죠. 죄송합니다. 최세론에 관련돼서는 약간 좀 약간 겁을 주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 예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집에 좀 땅이 좀 있는데 너 말 자꾸 안 들으면 땅을 안 줄 것이다. 안 줄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어떤 뭐 자극적인 겁을 멘트로 거냐, 겁을 주는 거냐 아니면 진짜 그럴 수도 있느냐 이런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정부 정책에 있어서 네. 전체 컨트롤 타워를 움직이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이 있어 아직 밝히지 않았고요. 그랬으면 TF 통해서 명확하게 나왔죠. 그런데 법무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각각의 부처는 자기의 관점에 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는 진짜 폐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금융인도 좀 다른 입장 가지고 저는 사실 지금 금융이랑 법무부랑 둘이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네. 각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아직 안 나왔죠. 컨트롤에서는 아직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네. 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또 많이 했었는데 네. 비트코인의 장점은 P2P 방식이잖아요. 세계 어디서나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고 저렴한 수수료 이것들인데 근데 유시민 작가님께서 암호화폐를 주로 거래소를 사이에 두고 거래하기 때문에 기존 금융 시스템과 이게 다를 게 뭐냐 또 다른 그냥 은행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런 TV를 안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이 거래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아까 P2P 우리 저 앵커님 지적하셨던 P2P 거래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스마일 이 모바일에서 인터넷 기능을 하는 걸 스마트폰이라고 그래요. 이게 등장하면서 이게 등장을 하면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쌍방거래가 가능해지고 쌍방거래할 때 혹시나 누가 해킹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게 등장해서 해킹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럼 쌍방거래 간의 모든 거래가 금융의 결제가 돼야 되죠. 쌍방거래에서 결제될 수 있는 돈. 이것이 이제 암호화폐가 등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는 왜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암호화폐로 하는 것은 발행되는 방식이 누군가가 블록체인은 블록을 쌓는 거예요. 지금 단위를 예컨대 뭐 한 10분 단위로 보통 지금 이제 통계를 보면 10분 단위로 한 전 세계에서 한 5천 명 정도가 거래한다고 그래요. 그럼 5천 명 정도 거래하는 내역을 다 블록을 쌓아서 5천 명에게 공유를 시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블록을 연결해 나가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누군가 그 작업을 해야죠. 그 작업을 스스로 하게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비트코인을 제공해 줍니다. 지금 같으면 10분 동안에 블록체인을 블록을 하나 쌓으면은 12.5 비트코인을 줍니다. 그럼 12.5 비트코인을 받았어요. 내가 블록을 쌓아가지고 그게 채굴업자로 하는 건데 흔히들 채굴하는 게 그거죠. 그럼 12.5 비트코인을 가지고 내가 뭐 뭘 또 다른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많이 통용 안 됐으니까 원화로 바꾸어서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심지어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또 다른 또 암호화폐를 바꾸고 싶거나 그러면 자연적으로 거래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채굴 시스템이 바로 내가 12.5 비트코인을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거래소에 등록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네.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거래소가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네. 만약에 그 지금의 비트코인이 값이 천정부지로 뛰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현상을 유지하면서 그냥 그 이렇게
보통 신용카드 사용하듯이 그렇죠. 사용하면 별 문제가 이야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가격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기껏 해봐야 100여 개 정도 이렇게 거래하게 되는 것 같고 외국은 더 많아진다고 하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문제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들리고 그러니까 폐쇄까지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국가란 게 뭡니까? 국가가 있는 이유는 그 내부 성원들이 행복하고 잘 그렇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뭐랄까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면서 내부에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 필요한 게 민주주의고 인권이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안 했죠. 예, 암호화폐라고 표현하든 가상화폐라고 하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에서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 제대로 하지 않아서 너네가 지금 시끄러우니까 문 닫아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까 얘기하셨던 협박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너네가 시끄러우니까 안 할 거야. 그만 닥쳐 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가 또는 국가 권력이 자기 임무 방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엄벌 예를 들어서 사기치고 마약 자금 거래 이런 것들은 엄벌해야죠.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네. 건전하게 헬조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젊은 친구들이 움직이는 걸 가지고 너네 시끄러우니까 안 돼. 이건 과거 군부 독재 정권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 보면서 속이 터져서 그랬어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평론가님처럼 정말 많이. 많은 네티즌들이 제가 끝나고 이렇게 인터넷을 한번 봤더니 검색어 1위를 장식하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요 또 한호영 교수님께서 더블 스펀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중 지불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 더블 스펀딩 사례가 있나요?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 더블 스펀딩 그러면 이제 이중 지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역시 쉽게 가면 내가 이제 돈을 뭐 10만 원을 갖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우리 평론가면 줘야 되는데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복사에 10만 원을 주고 내 10만 원 갖고 있죠. 그 10만 원을 또 우리 여기 또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10만 원밖에 아닌데 이중 지불이 가능한 거죠. 근데 비트코인의 세계에서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암호가 이제 아까 좀 블록을 쌓아서 기술적으로 블록을 쌓아 나가는데 그 쌓아 나가는데 기술적으로 가끔 그 쌓아 나가는데 옆에 파편처럼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포크라고 그러는데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중 지불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예컨대 아까 10분 단위로 5천 명이 거래한다 그러면 5천 명에서 최소한 51% 이상이 동의를 해야 그 블록이 인정이 되는데 그 이상하게 생긴 하나 블록이 하나 나오면은 아무도 동의를 안 해요. 그 동의 안 하면 그거 블록 그 거래는 블록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때문에 특수하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10분 단위로 거래되는 것 거래자들의 51%가 동의할 경우에 따로 어쩌다가 거래 블록을 쌓는 과정에 생기는 그 이상증으로 나오는 떨어져 나오는 블록을 또 한번 써먹을 수 있다 하는 데지만 실제로는 그 많은 거래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거의 일어나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다. 한 번도 10여 년 정도 지났는데 이중지불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더블 스펜딩 관련된 것은 제가 나중에 또 찾아봐서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는데 이게 주요 쟁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요 쟁점이 아닌데 어제 이미 10년 지나치게 동안 그런 일이 있었기 지나치게 여기에 그 주요 쟁점화 시켜서 문제인데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와 똑같아요. 예. 돈을 거래하는데 내가 복사해서 가짜 돈을 하는 건 극히 드문 얘기잖아요. 그렇죠. 금방 발견되고 네, 그렇죠. 바로 그와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또 정부에서도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반대하고 블록체인은 키우고 싶다. 이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만약에 그러려면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가능한 건가요, 평론가님? 저한테 물어보신 거다. 일단 교수님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또 이제 제가 뭐 TV를 안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런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발행되는 메커니즘이 소위 마이너들이 블록을 쌓아가면서 쌓아가는 그
물론 쌓으려면 일단은 전기요금이 엄청 들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 컴퓨터 시스템이 또 돈이 엄청 듭니다. 보통 네. 컴퓨터 하나 그 채굴 하는데 한 400만, 500만원짜리 컴퓨터를 해가지고 하는데 기후, 뭐 너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에서 비트코인 하나 캘까 말까 한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보상으로 주는 게 바로 암호화폐인데, 아, 만약 그 보상을 주는 화폐가 거래도 안 되고 앞으로 암호화폐를 안 준다. 그러면 뭐 하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전기요금 내면서 그걸 누가 블록을 샀습니까? 그럼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월마트 같은 사례도 있고. 그건 어떤 거냐면 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면 월마트는 그거는 또 여기에 적용되는 건데 여기에 근데 아시아 경제 TV 내에서 직원들 간의 문서를 거래하거나 그럴 때는 우리 블록체인 시스템 쓰자. 뭐 문서를 가지고 갖다 주고 왔다 주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작성자가 순식간에 그야말로 결제자에게 가득 쓰자. 그러면 여기서는 블록을 누가 쌓는데 아까처럼 가상화폐를 혹은 암호화폐를 안 주고 월급을 주면 돼요. 이런 경우를 이제 폐쇄형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월급을 줘서 대가를 그 조직 내에서 주고 블록을 쌓아라. 직원을 고용해서. 그런 경우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최근에 예를 하나 들면 코닥이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코닥 코인을 발행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코닥을 쓰는 유저들과 거래를 하려니까 이거는 월급 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닥도 코닥 유저들과 거래하는데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누가 그 코닥 유저들과 근데 뭐 10분 단위로 거래하면 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블록을 만들면은 코닥 코인을 지급해주면 그 코닥 코인을 받은 사람은 또 뭐 비트코인을 바꿔 쓰고 싶으니까 거래소 가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네.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최근에 제가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최근에 우리나라 젊은 사람이 정말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이 예컨대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좋은 게임들 많잖아요. 뭐 리니지다 뭐다 그런 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게임 쓰는 사람하고 지금은 달러를 주고 받지만 이제는 바로 게임 코인을 만들어서 바로 그걸 순식간에 결제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게임 코인을 가지고 바로 거래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 그 게임 코인을 또 벌로 쌓아 나간 사람에게는 또 게임 코인을 지급해 줘야겠죠. 그 게임 코인을 받은 사람은 다시 게임만 하는 건 아니니까 다른 비트코인을 바꿔서 밥도 사 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거래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시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한 게 하나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젊은 사람이 한국에 하도 규제가 많고 없앤다 그러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두 명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 한두 명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게요.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건데 떠납니다. 네, 그런 일들이 안 생기고 좀 예, 한국 내가 안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발전을 내가 직접 했으면. 만나서 면담도 해봤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 제발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는 지금 만들어주지 못할 만큼 스스로 만들려고 맞습니다. 하는 네. 그 사람들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우선 그렇죠. 네. 맞아. 해외도 내쫓는 이런 일 제발 좀 안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평론가님께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의 범용성 그러니까 암호화폐 외에 다른 부분에 사용하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그 골치 아프고 또 기술적인 부분이고 또 저변엔 철학적인 문제도 깔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대미를 장식 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먹고 살 먹거리로서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나 이쪽 그 화폐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부작용이 크니까 소위 얘기는 암호화폐는 잘라내고 이 블록체인을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가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 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화폐가 주지 않으면 왜 이게 움직여지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동기부여를 화폐 말고 다른 걸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 책임은 누가 하냐면은 사실은 나카모토 사토시가 우리가 10년 후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나카모토 사토시가 사람인지 그룹인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 만들어냈을 때는 중앙 권력으로부터 또 중앙 자본으로부터 탈출하는 차원에서의 반동작용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상해 버렸다라고 해서 지금은 내가 사토시입니다 하고 나서지도 못할 것 같거든요. 아마 그 내가 보기에 사토시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규제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블록체인의 범용성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이 운명이 좌우가 될 것이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이제 R3라고 하는 그 뉴욕에 있는 블록체인 솔루션 회사가 뭘 만들었냐면은 R3CEB라고 하는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100대 금융회사들이 멤버를 가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간 그 수수료만 3억 원씩 지급하고 있는 그런 그 엄청난 그 수수료만 연간 수입이 300억 들어오는 회사인데 거기서 만드는 것은 뭐냐면은 그 블록체인 시스템이 국제 해외 송금을 하려고 하는 솔루션인데 은행이니까 그때 송금을 하는 것은 지금 송금하면 시일이 며칠 걸리고 수수료도 엄청 많이 드는데 수수료도 별로 안 들고 바로 즉시 송금된 솔루션인데 그러려면 자연적으로 그 블록체인에 암호화폐가 써야 돼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거기서 발표했는데 아마 금년 말부터는 상용화 될 건데 거기에 쓰는 암호화폐가 리플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작년에 리플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된 건데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암호화폐를 못 쓰게 하면은 거기 탈락을 해야죠. 거기서 이제 빠진 쓸수 없게 이제 어찌 되냐. 우리는 계속 송금하려면 달러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송금하면 며칠 걸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이제 해외 송금 시스템에서 빠지게 돼서 금융산업도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송금하려면 수수료 안 내고 빨리 가는 수수료 적게 내고 빨리 가는 외국은행을 쓰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최근에 그 저기 이번에 하락장에 오면서 그 갤러리 같은 데를 봤는데 뭐 휴대폰을 던지신 분들도 계시고 네. 문을 부시는 분들을 봤는데 액정 깨진 거 봤어요. 네.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불가피한 진통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면은 변화라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거든요. 그럴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의 범용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때 이 정부에서는 9월 1일부터 TF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운용해 왔거든요. 근데 나온 결론이 없어가지고 지금 답답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소위 얘기해서 있는 사람들 금융 권력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유시민 씨 지금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은행들이에요. 왜? 지금 왜냐하면 은행들이 이제 아까지만 송금 시스템 무너지면 은행 자체의 영업 기반이 굉장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JP 모건이라든지 혹은 뭐 모건 스탠이나 뭐 혹은 USB나 이런 거대 은행들인데 그래서 이제 JP 모건 회장이 계속 이거는 사기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최근에 아 이게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JP 모건도 해외 송금을 위한 자체 코인을 발행한다고까지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로 처음에 잘못 이해했던 분들 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했던 분들도 지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보니까 뭐 계속 근데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JP 모건이라든지 기존의 금융 권력을 갖고 있었던 데에서 새로운 화폐로서 암호화폐가 등장하다 보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맨 처음엔 사기다 투기다 막 이렇게 모함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다시 180도 입장 바꿔서 자신들의 코인을 발행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렇게 굉장히 빵빵한 자본을 갖고 있는 이런 데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암호화폐의 생존자들이 다 잡아먹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국가가 이거는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국가가 통제하면 블록체인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들어오는 건데 결국은 결국 그 종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은행의 역할을 자기들은 이제 포기하고 변신하는 산업에 동참하는 건데 가장 핵심은 이게 P2P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P2P 거래 자기도 참여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게 지난 2009년도 1월 3일에 출시된 이후에 지난 9년 동안 사람들이 이것이 과연 화폐인가 혹은 해킹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거의 거래가 안 되다가
작년 4월에 이제 일본이 이것을 대대적으로 인정을 그쵸. 하고 2020년에 동계올림픽에 대대적으로 상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 광풍은 9년 동안 거래가 안 돼, 시세가 형성이 안 되다가 이제 시장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 20배 뛴 거예요. 근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그런 시절이 지나갔다. 이제는 그 시장 가격에 근접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등락을 보이는 그런 수준을 보일 거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누가 뭐 모바일폰을 집어던지고 보면 그것은 이제 과거 같은 시절은 지나갔다 하는 걸 냉철히 아셔야 되고요. 또 한가 아까 금융산업 얘기했지만 이제 금융산업들도 배신하지 않으면 본인도 쓸 땅이 없다. 그래서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패러다임이 새로운 판으로 올라갈 때는 기존의 패러다임의 승자들이 언제나 거부를 합니다. 거부하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느 임계점을 넘었으면은 새로운 판에 판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새로운 판에 올라와 선자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바로 새로운 판에 승자가 되기 위한 건데 제가 우리나라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이걸 하는데 하드웨어 지금 모바일도 세계 최고 강자죠. 모바일 들어가는 반도체도 세계 최고 강자죠. 그다음에 초고속 통신만 이게 돼야 쌍방 거래가 되죠. 초고속 통신만 한국이 최고 강자입니다. 지금 5G도 한국이 제일 먼저 상용화를 할 거고 그러면 한국이 새로운 금융에서 최강자가 한 번도 한국은 금융이 세계 넘버원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하드웨어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한국의 넘버원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이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급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안타깝습니다. 그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천년 만에 오는 기회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 나라가 같은 나라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거는 인프라만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는 것 같이 이런 게 최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심성이라든지 행동이 4차 산업혁명에 딱 맞아요. 왜냐 근거를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초고속망으로 그 PC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동네 어디 가도 있고 세계 최고예요. 이건 외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건데 근데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 뭐 하나 보면 끝장을 봐야 돼. 파이팅 넘치죠. 파이팅 넘치죠. 쭉 가서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잘못된 권력이 문제가 됐다 해서 촛불을 끝까지 밀고 가서 새롭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끝까지 가보는 그런 습성이 있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습성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인프라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걱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암호화폐에 대해서 또 걱정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지금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자살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군대 가 있는 장병들까지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부작용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러한 금융 권력들이 참여했을 때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그 대등한 게임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바로 ICO를 금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젊은 사람들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저희 때가 제가 사람이 젊었을 때는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아이디어만 있고 그 사업 계획서를 발표하기만 하면은 우수하면은 바로 몇 시간 안에 100억, 200억이 모입니다. 지금 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이제 ICO라고 하는 건데 내가 예컨대 뭐 이래이란 사업을 한다.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전 세계 내 사업 계획서, 화이트 페이퍼라고 그러죠. 그걸 공표하면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아이디어 좋다. 아이디어 좋다. 한번 사업해와라. 그리고 지분도 요구 안 합니다. 거기에 무슨 암호화폐를 쓰려고 그러냐. 나 비트코인 쓴다. 나 리플 쓴다. 그러면 그걸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내 돈 한 푼 없어 아이디어만 주면 사업할 수가 있다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금지시켰잖아요. 네. 저는 금지시킨 이면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금융 권력의 네, 업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금 금융 권력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지배하겠죠. 그러나 그런 새로운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수백억, 그냥 몇 시간 내에 수백억이 들어와요. 그렇게 사업을 네. 시작하면은 기존의 고루한 권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수밖에 채팅방을 없습니다. 보면요. 김지수님께서 정말 이번에 폐쇄를 한다면 자금 유출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같은 시기에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정부의 대응이 좀 오락가락하고 자꾸만 말이 바뀌어서 좀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제가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좀 조사를 좀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 TF가 언제 생겼고 어떤 대응 방침을 했는지 쫙 해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팩트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작년 9월 1일 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 쫙 모았어요. 범정부 차원에서 모았어요. 네. 주도를 누가 했냐? 금융위에서 했어요. 금융감독, 아니, 금융위원회에서 주도로 해서 9월 1일 날 처음 TF를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각 부처별로 대처 잘하자 으쌰으쌰 해서 9월 1일 날 출범했고요. 근데 쭉 가다 보니까 그다음 뭐 삼성 뭐 삼성 비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다른 것들 엄청나게 많이 터졌거든요. 주무부처가 금융이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막 불거지고 있다가 이낙연 총리가 11월 28일 날 지금 문제 심각한데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만 12월 4일 날 범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TF가 재구성되면서 여기에 주무부처가 법무부가 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만 법무부가 폐쇄해야 된다. 네. 내지 뭐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왜냐하면 법무부 자체가 규제기관이잖아요. 그렇게 나왔는데 여전히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수그러들지 않으니까 12월 13일 날 또다시 더 강력한 TF가 이 주무부처가 법무부가 아니라 바로 국무조정실이 됩니다. 그럼 그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나온 거고 있거든요. 그런데 폐쇄가 강력하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1월 11일 날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폐쇄를 해야 되는데 내부 의견 때문에 폐쇄 의견이 먹히지 않으니까 바깥에서 깐 거예요. 네. 저는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뭐 이거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누가 나한테 확인해 준 건 아니고 보도에 의하면은 1월 그러니까 12월 12일부터 내부 불협 화음이 있다라는 것이 계속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가에서 어떤 TF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은 대표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와서 우리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비전을 국민들한테 밝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여러 가지 말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는 거야? 라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정부가 오락가락 했던 것은 네. 우리 그 교수님 같은 분이 딱 중심을 잡고 그 정부 간에 딱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지금 암호화폐가 뭔지, 예?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이 뭔지 지금 9월 달부터 공부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책 입안자들이. 아니, 너무 궁금한 게. 그러면서 잠깐만요. 예, 그러면서 결국 나온 것이 각 부처의 입장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화가 나서 암호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글이 무려 2만 명 이상이나 올라왔다고. 그래서 이번에 드러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공직사의 20만 명 이상 공직제도 바뀌겠다는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스포스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충 얘기하는 거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은 마치 눈먼 사람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계기예요. 전부 모여 앉아가지고 코끼리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모여 앉아서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예전에 사실 비트코인이 나온 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왜 그 저희는 사실 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가 이제 전문성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네. 이게 뭐 1년마다 돌아가는 순환 배치하는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몇 명 앉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 갑자기 누가 작년에 초반에도 100만 원 하던 게 1,500만 원까지 올라갔네. 1,900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거 안 되겠다. 단속해야 되겠다. 그럼 100만 원 다시 떨어져야 되나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이 약 7,780개가 오늘 아침 체크해보니까 동시에 거래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시장에서 우리만 폐쇄하면 됩니까? 다 해외로 나가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만 폐쇄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달러를 바꿔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면 그만큼 외화 유출이 되죠.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돈이 나갈 판인데 이까지 우리나라 못하게 하면 돈 벌려고 해외로 나가죠. 지금 1인당 5만 달러까지는 승인 없이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300만 명입니다.
100만 명만 이랬나 5만 달러씩 하고 나면 그 돈에도 엄청난 위화가 나갑니다.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토론을 보면서 느낀 것은 현재의 부작용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이에요. 네. 자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이 대치동에서 학원 가서 공부 안 하고 그거만 하고 있으니까 부모들이 걱정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인데 문제는 지금 그렇다고 폐쇄한다고 해서 폐쇄도 안 되고요. 네. 다 외국으로 나가고요. 국내에 암호화폐 시장은 죽을지 몰라도 외국에서 살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제 양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화시키자는 것은 같이 이 합의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적이고 검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게 단속을 하고 좀 제도화시키면서 좀 안정화시키자는 데까지 갔으니까 저는 아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되면 민간 자본, 돈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이 시장에 들어와서 많이 헤쳐먹는 거 아니냐. 저는 이것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조금 마음에 놓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쨌든 그 정부가 빨리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시키고 안정화시켜야 한다. 요걸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처럼 뭐 가자 그런 얘기도 그렇죠. 네, 어제 김신하 대표님께서 이걸 무시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걸 갖다 통신 판매업자를 간주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의 통신 판매업자는 뭐 전국 수백만 개 있다 보니까 어느 업자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한지도 정부는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이 난립하면서 한마디로 해킹 방지 시설, 그다음에 고객 신원 확인 문제, 자금 수탁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거래소들이 난립하면서요. 그거는 거래일수록 한 명 데려온 비트코인 몇 개 준다 뭐 이러고 또 어떤 건 가격을 말도 안 되는 코인을 가격을 올려가지고 또 치고 나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일본처럼 유자격 능력이 있는 거래소 중심으로 거래를 해서 투자자의 안전을 보호해주고 또 투자자들도 아까 제가 만든 것처럼 작년 같은 시기는 불행이도 있는데 이제 끝났다. 작년은 시세가 형성이 안 되다가 시세가 형성된 거. 이제는 600여 개 중에서 네, 이제 거의 이제, 방송을 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다랐는데요. 목소리 가려지니까 네, 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거 헬조선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네. 사랑합니다. 네. 끝까지 버티시고 정부에서는 안정화시키고 좀 해서 우리 청년들 마음 좀 도닥여 주세요. 예. 제가 네, 교수님. 제가 조사해 보니까 금방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100만 명이 5만 달러씩 해외로 갖고 나와서 우리나라 좀 피해할 경우에 예. 갖고 나오면 금액에도 외화가 500억 달러가 유출이 됩니다. 이거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계속 피해한다 그런 소리 하면 더 이상 정말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네. 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에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가치를 좀 이야기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아유, 네. 빨리 가네요. 아쉽지만 네.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코인 넘버 원.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